안녕하세요. 저는 소음미술관 관장 장경선입니다. 소음미술관은 8년 전 소원 선생님의 상과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축한 서예 전문 기념미술관입니다. 만 8년을 지내면서 오늘 차세대의 4인 큰 작가들의 필목전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소원미술관은 서예 전반적인 활동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지금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초람 박세호로 갑니다. 주로 현대적인 어떤 실험 작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글자를 쓰기보다는 작은 숫자의 글자를 이미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목숨 숫자라든지 마음 심자, 뭐 또 사랑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혀진 단어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내면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찾아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를 바탕으로 문자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정 작가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작품은 제가 또 2016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불림문자 시리즈 중 한 장면이고요. 형식은 불림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도법자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예를 바탕으로 전통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 최재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가 작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거고 아주 광활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일종의 깊이 있는 파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제가 재해석하고 재조합해서 만들어낼까 이게 제 작품의 가장 주요한 부분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보이는 글자들이 주로 마음 심자라든지 주로 우리 순수한 어떤 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들 이외에도 먹과 어떤 기름을 섞어서 융합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한지 위에서 글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어떤 그런 관계로서 작품을 하려고 이미지화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자연을 담고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불린 문자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지워가는 그래서 주상성을 띠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작가분들이 이제 네 분을 선별을 했는데 아마 제 성향이 약간 전통적에 가깝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소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우연욕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득 쓰고 싶다. 일종의 즉흥성. 그리고 글씨는 만드는 게 아니라 쓰는 것. 그것의 모티브를 두고 서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합치점? 그것을 좀 표현한 작품들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예가 진승환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작품의 세계는 고전 탐정을 통한 현재의 나의 수준과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모티브는 굳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맛과 재료와 기본적인 성정과 일치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며 서예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예술적 표현의 모든 면을 표현하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기본 모티브는 학설을 통한 다양한 법첩을 통해 나름대로 습득한 자형, 필법, 문필을 잘 혼용하여 개인적인 취향 또는 해석 능력에 따른 다양한 작법 또는 장법을 나만의 글씨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